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잠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원샷 먼저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규모 리밸런싱과 함께 옵션 만기가 겹치면서 변동성이 극심했던 하루였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만 0.04%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0.18%, 0.16%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장중에 한때 조금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미미한 폭이었고요. 종목별로 변동성은 상당히 컸던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시총이 2천억 달러가량 증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에 대한 월가의 과매수 의견까지 겹쳐지면서 1.3%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뭐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과매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술 펀드에만 87억 달러가량 투입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을 사도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S&P 500 다음으로 엔비디아의 최대의 옵션 규모가 베팅이 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으니까요. 이런 소식들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과연 엔비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체크를 해야 될까, 이 부분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서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S&P 마켓 글로벌에서 종합 PMI, 서비스업 PMI,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확장 국면을 계속해서 이어나갔고 전월보다도 좋은 수치를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침체 일로를 걷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조금 불식됐다라고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부에서 대중 첨단 기술 투자 제한에 대한 규칙을 공개를 했는데요. 물론 실제로 시행이 되려면 한 8월쯤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의견들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가는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3%가량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여전히 80달러 위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아마존은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아마존이 영위를 해왔던 음성 비서 알렉사에 대해서 10년 적자를 이제 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건데요. 대화형 AI 서비스로 개편을 할 것이다라는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렉사에 대한 기대감, 이제는 좀 흑자전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와 더불어서 AI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존이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1.6% 상승, 애플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6월도 마지막 주에 접어든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는 마이크론 실적, PCE 가격 지수, 그리고 미국의 대선, 이런 이벤트들이 크게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굵직굵직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변동성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러셀 2000만 0.23%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하락했고, 빅스 지수는 0.6%가량 내렸습니다. 자, 애플이 지금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고심을 해야 되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AI 서비스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오픈 AI와 손을 맞잡았던 애플인데요. 그런데 지금 뭐 미국 외 지역에서 자꾸만 장애물이 생기고 있습니다. WWDC 2024에서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발표했던 애플이죠. 시리에 챗 GPT를 탑재하겠다라는 큰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챗 GPT와 구글 제미나이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죠. 이에 따라서 삼성도 갤럭시 S24에 AI 서비스를 탑재를 할 때 중국의 바이두, 메이투 같은 기업과 협력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애플도 역시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일단 챗 GPT와 구글 제미나이의 탑재는 애초에 중국 시장에선 배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와 더불어서 유럽의 DMA 보안 규제로 인해서 아이폰 미러링과 화면 공유 기능에 있어서 2024년에 유럽에서는 AI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요일 애플 주가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23일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메타와 AI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엔스로픽과도 함께 논의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메타는 라마라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이와 함께 엔스로픽은 클로드 3.5를 지난주에 공개를 했고 또 그 퍼포먼스가 챗 GPT-4o를 능가한다라는 벤치마크 결과도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존 주가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애플이 메타, 엔스로픽 같은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도 현재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로이터는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애플 인텔리전스의 자사의 생성 AI 도입을 논의 중이다라고도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난 주말 사이에 애플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나온 기업들만 메타, 엔스로픽 그리고 퍼플렉시티 이렇게 세 개 기업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다른 엔스로픽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나 애플과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에서 투자를 진행한 이력도 있으니까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일정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실적이 현지 시간 26일 장 마감 후에 나오게 되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27일에 마이크론 실적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종목에 있어서는 과매수 경보가 발령이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라는 시장의 경고가 함께 나타나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AI 영향으로 실적이 예상에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AI 관련주들이 주가가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실적의 포인트는 HBM뿐만이 아니라 AI PC와 스마트폰에 탑재가 될 D램 쪽에서 어느 정도 마이크론이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냐, 두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규제가 마이크론의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냐, 그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지 시간 27일 CNN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 당의 대표로서 대선 후보로서 TV토론에서 맞붙게 됩니다. 대면 토론에서 누가 더 우세할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재밌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바가 이 가운데 바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우세를 좀 점치고 있는 유권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았고요. 다만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상당히 비등비등한 수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두 후보입니다. 대선 이슈로 인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섹터별로 변동성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경고성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전통 에너지, 금융정책, 방산 쪽에서 조금 더 강점, 정책적인 강점을 보이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역시 친환경 에너지, IRA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상세 섹터별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갈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정 체크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실적 그리고 미국 대선 토론, GDP와 PC 물가지수 이렇게 지표상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특히 네이버 웹툰 상장 일정이 이번 주 월요일에 또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금요일 시장은 대규모 옵션 만기로 좀 변동성을 겪어내야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6월의 마지막 주이자 또 1년의 반환점을 도는 한 주가 되는 만큼 우리 시장 조금 힘을 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느덧 상반기에도 딱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돌아보면 1분기, 2분기 부진을 듣고 그래도 6월에는 조금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한 주에 이 변곡점이 계속해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에서 투자 포인트들 점검해보죠. 네, 지난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원샷을 보면 간밤 지난 금요일장 미국 시장을 살펴드린 것처럼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미국의 이벤트를 앞두고 먼저 선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긴장감 가득하면서 투심이 살짝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목요일 6월 20일에 코스피는 2812선 다시 한번 연고점을 이틀 연속으로 경신했던 하루였고요. 금요일장에는 하루 만에 꺾이면서 다소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있습니다. 코스피는 0.8% 하루 만에 반락했고 코스닥은 0.56% 조정으로 금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3원 60전 추가 강세가 나오면서 1388원까지의 강세. 사실 지난 목요일까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을 고환율임에도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요일장은 34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주간 단위로 목요일까지 1조 2천억 원 담았던 외국인들이 한 9천억 원 정도로 주간 단위로 살짝 줄어드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좋았던 쪽을 본다면 전력 설비, 화장품 미용, 다시 웃는 음식료까지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지표가 다시 한번 발표가 되면서 6월 잠정 한 달 동안의 수출 지표 다시 한번 좋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커졌습니다. 변압기 수출 호조와 함께 AI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 발 이 전력 수급난 계속될 거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안팎으로 이 같은 스토리가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재룡산업이 27%의 급등세, 새내기주인 그리드위즈가 두 자릿수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이 변압기 쪽으로도 일제히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화장품 미용 쪽으로도 좋았었는데요. 말씀드린 수출 지표 호조에 따라서 최근 고점에 대한 부담감 컸던 자리였었는데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소형단 안에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13%의 급등세를 보였고 의료기기 쪽 안에서는 미국 쪽으로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 매우 좋았던 APR이 9%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반면 반도체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짓누르는 역할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날 대형주에 대해서 매도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가량의 조정을 보였고 그 전날에 미국이 다시 한번 엔비디아 중심으로 나스닥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 크게 자리했던 섹터가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전지는 전기차 캐즘 그러니까 전방산업의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안고 있지만 이날 추가적으로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안 좋을 거다라는 내용 나왔고요. 기존에 맺었던 계약이 해지되면서 하나기술이 9% 개별적으로 더 큰 악재를 만들고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 미국장이 선물 옵션 만기일 소환하면서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서 9주 만에 엔비디아가 반락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나스닥도 4주 만에 주간 하락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도 다시 한번 고점에서 주춤하는 양상을 띠자 우리 미국 시장 뒤따라서 이제 막 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 이틀 동안 지난 목요일까지 연고점을 경신했던 코스피가 이 자리에서 제동이 걸리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자체적인 동력에 힘입어 2800선에 안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번 주에 가장 큰 시장의 궁금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증권가에서 내다보는 증시 전망을 모아봤는데요. 대신 NH투자증권에서는 자신감 있게 쉬어가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는 상방적으로의 베팅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800선 1일 천하였나에 대한 우려감들 금요일장 꺾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있는데 강달러가 계속해서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주에는 유로와 약세가 좀 정점을 통과하는 움직임에서 강달러의 움직임도 다소 좀 잠잠해질 수 있다. 따라서 PCE 발표 이번 주 중반에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 추가적으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 다시 한번 코스피는 레벨업을 시도할 거다. 여기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반도체가 좀 쉬어가고 제약바이오, 인터넷 같은 종목들이 낙폭이 제한적이었는데 이런 낙폭과대주 안에서 아이디어를 찾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EPS 증가되고 있는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곧 7월이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쉬어가더라도 코스피는 3000선 돌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반면 DB금융투자에서는 고용시장 악화, 임금소득 약화, 소비 악화, 혁신기술 수요 약화 이 알고리즘, 이 시나리오를 쭉 그려가면서 이전에 이 2000년대 닷컴 버블 움직임 때도 이 같은 시나리오를 그려갔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고용시장의 악화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감도 감지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물가 지표에서 확실히 하향 안정화는 되겠지만 급격하게 꺾인다면 이 같은 리스크도 감안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신중론과 낙관론이 상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 반도체가 엔비디아와 함께 이번 주에 쉬어간다면 이라는 시나리오 하에 우리는 어느 쪽을 봐야 할까요? 지난 4월, 5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거의 육박하면서 치솟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때처럼 환율이 1,398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1,400원을 육박해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를 떠올리면서 강달러 수혜주로 움직였었던 수출 지표, 수출 관련주 움직임을 좀 체크해보자라는 증권가의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슈퍼달러의 독주는 4월 이후에 다시 한번 1,400원 육박할 거라는 우려감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지표고요. 4월, 다시 한번 6월 말 이렇게 고점 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달러 자체도 세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금리 인하 움직임이 9월, 11월에 있을 거다라는 FOMC 이후로의 안정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달러가 이어지나 여러 차례 당잠사 때도 전해드리고 있지만 다른 통화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 대비 1% 넘게 빠지면서 상당히 약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유로존에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죠. 물론 정당 리스크 자체가 6월 조기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꺾일 거다라는 정점을 통과할 거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들은 강달러의 움직임에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 역시 BOJ가 긴축적인 스탠스를 강하게 꺾지 않고 있죠. 이 때문에 엔화도 주간 단위로 그리고 월간 단위로 여전히 약세 흐름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원화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지난 한 주 동안 엔화 다음으로 달러 대비 많이 약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좋은 쪽만 놓고 봐서는 안 되겠죠.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라는 우려감은 우리가 연결지어서 살펴봐야겠지만 이렇게 환율 효과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 호조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순환매성 안에서의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지난 금요일에 1,300원 거의 목전까지 가지 않았던 이유는 국민연금 그러니까 외환당국에서 이 통화 스와프 체결했다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조금은 구두 개입과 함께 잠잠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환율 진정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인지는 계속 뉴스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그럼 수출 지표 그 아이디어 안에서 계속 고점을 향해 움직이는 종목들은 고점을 더 높여갈까에 대한 답은 좀 체크를 봐야겠습니다. 보니까요. LS증권에서는 반도체가 쉬어가서 수출 관련주의 순환 매장이 복귀하게 되더라도 여기에서 변곡점을 좀 탐색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던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지표를 보면 좋긴 했어요. 그런데 5월보다는 좀 둔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MOM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수출주를 주목하되 일평균 수출액의 경우에는 다소 좀 월간 단위로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변곡점을 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점에서 밸류에이션을 프리미엄을 가장 강하게 주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좋았던 쪽으로 본다면 화장품, 라면, 변압기 그리고 석유 제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에 APR이 좋았던 이유도 미국 쪽으로의 가정용 의료기기 수출 지표가 전년 대비입니다. YOY로 225%의 급증세를 나타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변압기도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 속에 이 AI 데이터 센터 발 전력 수급난이라는 내러티브까지 살아있게 되면 이쪽으로 다시 힘받아가서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라면 쪽으로도 미국 여전히 좋고요. 특히 네덜란드 쪽으로는 107% 전년 대비 급증, 영국은 139%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그 안에서도 코스트코에서 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없어서 품절되는 사태를 일었다고 하죠. 지금 여전히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 관련해서 수출 지표가 추가적으로 더 좋게 나온다면 여기에서의 룸을 어느 정도나 가져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개장 중계에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뉴스들 세 가지 모아봤고요. 단독 지표라서 단독 내용이라서 팩트체크는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방산과 관련된 내용들은 긍정적으로 쏟아지고 있죠. 지난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관련해서도 지금 동유럽 쪽으로의 수출 계약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 중남미 페루 쪽으로의 양해 각서를 썼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 계약만큼의 강력한 재료는
아닙니다만 수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좀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측면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중남미 쪽으로의 수출 지표, 이 활로가 열리게 된다면 미국 쪽으로도 본격적으로 수출길 열릴 거다.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방산주 눈여겨보셔야겠고요. 한국과 프랑스의 30조 체코 원전 수주 막바지 총력전입니다. 외교 측면에서는 우리가 많이 달리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라는 측면 기술력 내세워서 30조 원에 달하는 체코 원전 수주 우리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이벤트 매매 보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뉴스가 되겠고요. 14일에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됩니다. 7월 기준이고요. 그리고 LNF와 미쓰비시 케미컬 작년 6월에 한창 2차 전지 잘 나갈 때요. 이 JV 설립과 관련돼서 두 회사가 논의를 했습니다. 미쓰비시 케미컬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음극재 시장에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고 전해액도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만큼 우리 LNF 쪽으로는 음극재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JV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내용인데 LNF 쪽으로 지금 설립이 파행되고 있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LNF의 음극재 시장 진출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음극재 시장 안에서 실적을 내고 있어서 반사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실리콘 음극재 안에서의 대주전자재료 이쪽으로도 힘 받아갈 수 있을지 희비 교차할지의 여부 2차전지 안에서 잠시 후 체크해보겠습니다. 당잠사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